암이니까 영상을 그냥 계속 본 거예요. 아. 자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방탄 영상만. 저희 집사람은 좀 BTS에 빠져 있어서. 아, 왜 BTS를 만나고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인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저는 그 영상 속에서 네. 명찰 던지는 거 뭐 아. 한간에는 좀 멋짐을 위한 개된 행동이었다. 어,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추잖아요. 쳐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 자꾸 펄쩍펄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쳐야 되는데 자꾸 아, 안 되겠다 탁 했는데 바로 밑에 발 떨어진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떡해요? 제 무대에 웬 장애물이? 뭐야? 이거 팍 찼는데 그걸 제 친구가 잡아서 간 거예요. 그 친구는 뭐 매니저가 아니냐. 아 근데 아, 매니저가 나는 약간 아니라. 그랬거든. 어떤 나를 억압하는 이 어떤 아. 이 학교에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벗어던지는 네. 잠깐이나마 이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그런 있어요, 어떤 그거. 이 영상이 어떻게 좀 탄생을 한 겁니까, 이게? 아,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일인데요. 교내 합창대회를 했어요. 네네. 근데 합창대회였는데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구도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맞아, 구도잖아요. 맞아요. 그게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를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2층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있었는데 근데 그중에 방탄 노래가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래, 제가 암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암이거든요. 1층에 있던 친구가 정현아 방탄 노래 나온다. 정현아 내려와! 이랬거든요. 아~ 바로 방탄 노래 오케이? 그리고 친구가 내려와? 오케이.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제 바로 들어간 거죠, 그냥. 아, 바로 들어간 거죠. 바로 들어가더라도 저 춤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암이니까 영상을 그냥 계속 본 거예요. 아. 자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방탄 영상만. 유일한 어떤 스트레스 해소. 누워서 그냥. 네. 힘드니까. 아, 누워서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바로 그냥. 네, 바로 그냥. 야 원래 그 춤을 좀 추셨어요? 배우시거나? 아니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댄스 학원을 다녔다? 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 그냥 흥 나면 그냥 추는 스타일 끼더라고요. 아. 꽈탑 지금 맞아요? 꽈탑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제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네. 대학교 1학년 때 1학기, 2학기는 둘 다 4점 만점 받았어요. 야, 우와. 와. 무슨 과? 무슨 과예요?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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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4.5 받았고 그래서 저는 대학생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가끔 좀 그런 게 좀 소위 말해서 땡긴다 그러죠. 아, 네, 그런 무대가 좀 그럴 때 있으면 이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또 방탄 영상 보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돌 춤 영상 보면서 아, 이게 춤 약간 내 스타일인데? 아. 한번 직접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아 정혜 씨 오케이 좀. 야, 아, 이게 아, 이게 또 흥이 있는 분이니까. 야, 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한번 해볼게요. 네, 다이너마이트 한번 가볼까요? 예. 가세요. 가세요.
뭔가 좀. 어, 야 이거 혼자 이거를. 어, 잘한다 잘한다. 아, 자, 야 잘한다. 어, 누구 혼내러 가요? 아, 정현 씨, 누구한테 따지러 가는 부분 제일 좋았어요. 너. 어, 누구 혼내러 가요? 우리 그 정현 씨의 필로 거기를 다 채운 거죠. 그렇죠. 자신감과. 100만 원 탐방 하실 분 있어요? 식기세척기? 오케이, 식기세척기. 좋습니다. You kid? Sure. 어, sure. 오케이. Step by step.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힘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1890년대부터 널리 사용된 이것은요, 철도와 도로 건설 등에 유용하게 쓰이게 되자 이것을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은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에서 살상 무기로 용도가 변질되자 그는 큰 절망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살상 무기로 용도가 변질된 일어났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만약에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다이너마이트 정답입니다! 아~ 예! 진짜요? 와 미쳤다 진짜! 와 미쳤다! 야. 엄마 쉽게 생각해 봐. 와. 와. 아까보다 더 올라갔어 다리가. 더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 너무 웃겨 나죠. 아. 갔다 오세요. 아, 정해. 정현 씨에게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와, 진짜 싫어였어. 어떡해? 아니 사실 그 TV를 통해서만 뵙고 네. 실제로 뵙는 거 오늘 처음인데 아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어, 안녕하세요. 계룡중학교 3학년 육상선수 양예빈입니다. 야 계룡중학교 3학년 우리 양예빈 선수. 드디어 계룡 여신을 만났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예. 뭐 사실... 별명이 굉장히 많아. 별명 또 다른 게 있죠? 네 육상계 김연아. 아 육상. 육상계 김연아 또 있죠. 육상샛별 계룡 여신. 예. 여중생 볼트. 여중생 볼트. 아. 예. 혹시 요즘 예빈 씨의 고민은 뭐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잘해야 될 텐데. 아, 또 많은 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전에 저는 되게 좋아했던 만화 중에 하나가 달려라 하니를 굉장히. 예. 달려라 하니의 예빈 하니는... 선수가 알까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들어는 봤어요. 아, 아. 하니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뛰잖아요. 엄마, 하니는 달릴 거야 하면서 뛴단 말이에요. 하니야, 하니야 그러면 막 달려가죠. 뛰는데 우리 예빈 선수는 뭘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뛰어? 이제 제가 잘하면 코치님 방탄 콘서트 가게 해주신다. 아, BTS. 아, 아, 제가 그 어떤 인터뷰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 방탄소년단의 뮤를. 맞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죠. 예. 네. 아. 아니, 그 B 씨에게 한번 영상 편지 아, 한번 네. 해보시나요? 아, 영상 편지요? 네. 네. 제가 열심히 해서 정상에 올라갈 테니 꼭 만나주세요. 아. 아. 코치님이 단 것보다 정상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21세기 판소리로 조선의 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밴드 이나이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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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네. 그 멤버들과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데 대표로 좀 두 분을 좀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 선발 과정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네? 그냥 아, 자체적으로 정리를 아, 좀 하셨어요.
이게 요즘 1일 1범이라는 말이 뭐 예전에 뭐 1일 1강이 있었지만 그쵸? 요즘 1일 1범 이런 반응들을 보시면 좀 어떠세요? 뭔가 좀 일이 커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반응입니까? 아니요, 너무 빨리 온 반응인 것 같아요. 오긴 오는데 좀 빨리 왔던데. 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어. 아, 아, 자꾸 워낙 BTS. 같이 작업하시던. 네? 아, 자꾸 BTS랑 같이 하고 싶다. 네. 아닙니다. 야만 BTS랑. 아, BTS를 만나야 아, 이 모든 그림이 어느 정도 큰 그림이 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냥 욕심을 보내보는 거죠. 아, 그런 거죠. 네. 지금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덤내도 알려줘. 알려줘. 네. 아 진짜 아쉽다. 아쉬워요 진짜. 저희 둘만 와도 아까 되게 기쁘셨다고. 네?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는데 관객들이 즐기는 모습에 더 힘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거 저희가 아까 이거 해줬더니 너무 즐거우시다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좀 해외 공연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네, 잡혀있는 공연이 꽤 됐었는데 거의 다 취소됐어요. 아, 얼마나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얼마나 지금 어디쯤 계실까요? 지금은 영국 좀 영국이나 헝가리 쪽에 있지 않았을까요? 야, 네. 이게 우리가 지금은 모시고 싶어도 사실 원래대로 했으면 이게 모시기가 힘들었겠네요. 우리 뭐라고 하세요, 혹시 가족분들은? 저희 집사람은 요즘 BTS에 빠져 있어서. 아, 왜 BTS를 만나고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요. 약간 좀 섭섭한 기운이 있기도 합니다. 아. 네. 근데 엄청 좋아하죠. 아, 그래요. 그럼요. 서포터 해 준 분이니까 뭐 항상 응원하는 분이니까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합니다. 굉장히 좀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합니다. 굉장히 좀 누나 누나. 아, 누나요? 네, 영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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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연상이신지? 네, 세 살 연상. 아, 세 살. 아, 세 살.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만나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 드럼을 배우러 왔는데 그 집사람들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미래의 아내가 아니, 될 분이 그 사람 표현으로 빌자면 합주실에서 드럼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이 이렇게 띵 울렸대요. 아, 진짜? 네. 그러고 나서는 오. 그냥 계속 밥을 사주고 뭐 저는 이제 지방에 있다 서울에 와서 혼자 방을 얻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 오면 연습은 안 하고 밥만 계속 사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는 그냥 한번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한 게 아, 이름 부르고 좀 얘기하세요 한번. 예. 아 김미정 고맙다 여태 뭐 챙겨줘서. 아 진짜 그러기 쉽지 않아요. 네, 앞으로 좀 계획이 좀 어떠신지 목표가 좀 있습니까? 아, 그냥 이 멤버들이 워낙 좋은 멤버들이 모여 있어서 네, 크게 뭐 별일 없이 그냥 좋은 활동 계속 할 수 있으면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람입니다. 소윤 씨는요?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나래 씨는요? 빌보드 차트 1위를 합니다. 오,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근데 이게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죠. 세상 일이라는 건 진짜 모릅니다.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 판소리를 발음을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오, 되게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봄이 내려온다. 이런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봄이 내려온다. 마이클 잭슨, 스파이스 걸스, BTS까지 월드스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포토그래퍼 김명중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뭐 최근에 그 BTS하고도 네, BTS하고도 네. 좀 작업을 하셨죠? 네, BTS 한국에 와서 BTS 이제 광고 촬영이 있어 광고 촬영 몇 년 같이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너무 인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좋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밤늦게까지 하는데. 하나도 싫은 기색도 안 하고 너무 열심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담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이 중단됐잖아요. 네네네. 가수들은 공연을 못하고 사람들은 그걸 즐기지 못하고 근데 코로나가 딱 끝나는 순간 저는 방탄소년단이 어디선가 공연을 할 것 같아요. 하죠. 하겠죠. 네, 무조건 하죠. 그럼 그 공연을 꼭 찍고 싶어요. 왜냐면 그 쌓아놨던 에너지 그러니까 가수로서의 에너지도 그 있고 에너지를. 그 관객으로서의 에너지도 있고 뭐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이게 이 코로나로 멈춰버린 게 그게 폭발되는 그 순간을 꼭 찍어보고 싶어요. 그게 제 다음 이 작가님들의 또 사실 그 마음이 뭔지를 대충 이렇게